오늘 대구 MBC 2023년도 7월 24일자, 23일자 기사네요. 대구 MBC. 나경원, 한동훈 네거티브 멈추겠다. 갑자기 가해자가 화해하자고? 라는 기사입니다. 국민의힘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7월 23일 연입니다. 오늘 열리겠네요. 이날 1등이 50%를 넘게 득표하면 바로 당대표가 되고, 50%를 못 얻으면 28일 1등과 2등이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번 국민의힘당 대표 선거운동 과정은 21세기 들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혼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문자 입십에서 시작해서 여론조성팀 폭로, 지지 간의 몸싸움, 공소 취소 논란 등 이후 사법적 리스크까지 예고할 수 있는 굵직한 논란들이 이어졌습니다. 멍청한 짓이죠. 자기 식구들끼리 서로 찍고 까불고, 민주당한테 저기 갔다가 저그 흠집만 내서 다음에 국민의힘당이 가져올 수 있는 정권을 민주당에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 때문에 정당대회 당원 투표율은 48.51%로 1년 전 김기현 전 대표가 뽑힐 때보다 6.6%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찍고 까부니까.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자 전당대회 전날인 7월 22일 나경원 후보가 대구를 찾았는데요. 어떤 이야기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당 대표 후보는 처음에는 아무래도 우리 분위기가 안쪽으로 쏠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토론회와 연설을 통해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께서 당대표에 필요한 어떤 자질 요건에 대해 검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한테 너무 쏠렸는데 이제 아니다 이제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합과 안정을 이룰 당대표는 저 나경원 나경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경원을 많이 생각하시게 됐고, 그래서 저는 결선 투표로 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검증 과정에서 아무래도 검증 과정이나 이런 토론에서 이렇게 싸워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좀 피로감이 있으시기는 하지만 결국 당에 깊은 애정을 가지신 분들은 모두 투표에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저희가 결선을 가지고 결선 과정에 저희가 다시 국민께 정말 민생을 챙기고 또 지금 현 정치를 망가뜨린 민주당에 어떻게 대응해서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또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 당 지지율이 올랐던데요. 뭐 흉은 보시지만 그래도 이런 와중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래와 또 국민을 챙기겠다겠거니 하는 그런 기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네거티브 멈추겠다고 하는 데에서 갑자기 가해자가 강제로 화해하자고 그러시는 것 같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이제 전당대 이후 걱정입니다. 전당대회 이후 우리가 하나로 통하지 않으면 결국 야당은 저런 무도한 폭거를 막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합을 누가 이룰 거냐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개파 없고 사심 없는 나경원이 두루두루 통합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자기네요. 그러겠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민주당 독재 이재명이가 자기 당내에서 95%, 조국은 99%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독재가 판추는 민주당이 지금 다른 후보들을 전부 다 협박해서 다 사퇴하게 만들고, 이 당대표도 나오지 못하게 먼저 원내대표 또 국회의장 뽑을 때부터 모든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당대표는 못 나오게 했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뭐 저기 뭐 검찰이 뭐 어째서 그거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지은 죄가 국민들이 편파적이 아닌 국민들이 보더라도 이재명이 그 여러 가지 이번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범죄는 구속감이에요. 뭐 윤석열 윤 정권을 타뭐 갖다가 저기 찍고 뭘 물고 넘어 늘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전혀 관계없어요. 자기 범죄라고 생각해요. PD하고 뭐 같이 짜고
자기가 지은 죄를 PD한테 덮어 씌우면서 그때 당시에도 사진 기자들까지 다 있고 촬영팀이 있었다니까 그 사람들 다 증인 아니에요? 뭐 쌍용 무슨 뭐 북한 무슨 뭐 자금 이런 것은 택도 안 돼요. 대장동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예,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예, 민주당 독재 이재명이 95% 몰표보다는 국민의힘당 과열된 상대방 네거티브 선거가 조금은 건강한 민주주의에 가깝지만 이런 면에서 국민의힘당은 민주당보다는 지지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한동훈이 죽이기를 계속하면 이재명이 입에다가 이 정권을 쳐넣어주는 꼴이 됐죠. 어차피 원희룡이나 나경원은 이겨도 이재명 게임에서 져요. 그렇게 될 바에 한동훈이만이라도 이재명을 10% 이상 걷더니 딸로 떠올리고 이깁니다. 이제 더 이상 상처를 내지 말고 차기 국민의힘당이 당권을 가져오려면 한동훈을 밀어야 돼요. 더 이상 흠집내고 네거티브 하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거 뭐 50% 한동훈이 좋아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해서 다음 준비하게 해야지. 그 뭐 전부 한동훈이 때려내리기 위해서 뭐 1대1 후보도 아니고 1대에다 3명, 3명이에요. 원희룡까지 뭐 새로 나온 사람까지 1대3이니까 4명이 나와서 한동훈이 표를 갈라먹고 끝까지 가서 한동훈이를 밀어내자고 하는 수법인데 이것이 결국은 갔다가 이재명이 입에다가 저기 정권 갖다가 집어넣어주는 꼴이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 나 처음 봤어요. 오늘 대구 MBC 2024년도 7월 23일자 기사 나경원 한동훈 네거티브 멈추겠다. 갑자기 가해자가 화해하자고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